맛있다. 타르 치즈가 너무 맛있어. 이 바삭한. 맛있어. 체리 맛있는데? 와, 바삭한. 왕 빠졌게. 뜨거운 커피 오랜만에 마시. 과자 같아. 되게 바삭하지? 이건 뭘까? 중간에? 그 피스타치오 그거 아니야? 크림? 맛있어 그거. 너 뜨거.
진짜 무슨 일이야? 어? 다시 시작해. 다시 시작해. 침착해. 자, 어디? 짬부터 하는데? 갈비뼈. 완벽. 진짜. 그리고 난 저 크림도 너무 맛있고. 너무 맛있고. 위에 카스테라 저거 오. 완전. 진짜 약간 그 고구마 빵의 케이크 버전이야. 맞아. 여기 안에 들어있는 방도 안 나가. 이렇게 멀리 가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? 아니야, 나 여기 올 생각이었어. 진짜? 먹기 싫었어. 근데 또 평택 각 잡고 가야 되니까. 근데 마침 서현이가 각 잡고 살이 붙었네. 왜냐면 여기 사실 차가워서 좀 그래. 맞아. 이게 놓칠 수 없지. 보니까 버스가 막 공간인 것 같아. 나 그때 여기 예원이랑 버스 타고 왔잖아. 버스도. 버스도 여기. 여기야. 가면 등소야. 다음에 또 가. 다음에 또 와. 아, 시트도 고기가 약간 그 뭐지? 비스코트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완전 뚱뚱하고 크고. 아니. 맛있어서 열받아. 너무 맛있어. 그것이 다들 듯한. 너는 끝이 갈 거야? 먹고 있어. 조금 더 말하지 마세요, 8시. 친구 먹으면 급하게 먹게 되는 거지. 이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안 돼. 절대가 안 돼. 한번 짠 하시죠. 마음을 받아들이기. 미수가 진짜 뽑는다고 좋잖아. 너무 배부른 거 아침에. 그래서 막. 괜히 못 갔다. 두 개나 뺐는데. 웬걸? 웬걸? 이게 바로 소화제. 이게 바로 소화제. 너무 맛있다. 아, 근데 진짜 크림 맛있다. 크림 너무 맛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1등은 뭐죠? 고구마. 고구마? 진짜 너무 사요. 2등은? 난 쑥. 너는? 나도 이거 맛있어. 난 이거 피스타치오도 너무 맛있어. 근데 이 크림이 진짜 맛있어. 뭔가 재료도 진짜 안 아까워. 맞죠? 감이 계속 재료도 너무 때려넣으신 것 같아. 어떻게 얘 진짜 땅이다. 아니 뭔가 너무 작고 진짜 흑인파도 하나 너무 만들어서 흑인 작아. 맞아. 소시지 써니 브레드. 시은아 거기에 충전기 있지? 응. 내놔. 초코팡 크림이랑 같이. 헐! 맛있지? 끝나지? 응. 런덕런덕하지? 야, 왜 이렇게 쫀득쫀득해? 뭔가 브라우니, 찹쌀떡 브라우니 같아. 역시 쌀로 만들어서 약간. 여기 또 런덕런덕해. 자, 여기서 런덕런덕은 뭘까요? 키즈. 우리 지금 마이건 카페에서 런덕런덕한 초코케이크 먹는 중. 뭐? 근데 얘도 약간 크림이 상큼하네. 응. 이건 흑임젓 맛이 많이 나네. 약간 많이 이거, 안 나? 응.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맛이 안 맞다. 그럴 것 같아. 이거 너무 달아. 기다려봐. 야, 한번 헹구고. 입 헹구고. 흑임자. 크림만 먹어볼게. 느낌이 난다. 그러니까 덜 꼬졌다. 그치. 되게 진짜 상큼한 맛이 강하다. 흑임자 맛보다 고수는 맛보다는. 아 근데 약간 고수는 맛이 뒤에 온다. 그 먹었을 때 바로 오는 건 아니고 처음엔 요거트가 그게 강해. 새콤한 거. 그게 노랗다. 이게 초코랑 이렇게 먹어야지. 초코 진짜 맛있다. 이게 맛있네. 왜 너 초코 좋아해? 네 좋아해. 아, 다행이다. 초코 또 싫어하는 애들 이거 좀 근데 달아가지고 싫어할 수도 있고. 진짜 맛있지. 진짜 초코파이 맛이다. 초코파이인데 쫀득해. 이거 크림이 좀 상큼하다.
여기가 초코를 잘하나봐. 나는 초코 빠, 피넛버터 빠라고 있거든? 나 그것만 먹어봤단 말이야. 쌀가루니까 배도 안 부르고 사도 잘 되네. 이게 바로 오해라고. 애들이 내가 비건빵 먹으면 살 안 찌는 줄 알고. 비건빵으로 살 찌는 사람 저예요. 너무 신기해. 진짜 쌀캐가 쫀득쫀득해. 그리고 술술 들어가. 식혜의 그런 묵직함이 없어서. 오, 되게 꾸덕하네. 근데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. 근데 뭔가 아까 초. 불 붙는 거 아니야? 노야? 노아가야? 타르트지 딱딱하다. 크림 얼그레이인가? 얼그레이 같아. 그치? 얼그레이. 뭐 하는 거예요? 얘랑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. 피스타츄. 밑에가 딱딱해서 안 돼. 알았어, 가져가세요. 오, 맛있지? 좋을 것 같아. 근데 체리 향이 진짜 강하다. 트리? 체리. 아, 체리. 어, 나 근데 얘도 밑도 되게 바삭하다. 난 바삭한 게 좋단 말이죠. 이 라즈베리는 되게 부들하고. 아, 라즈베리지. 참, 체리랬지 내가. 라즈베리 향이 강하네. 아, 무화과 끝물. 생일 주간이라 더 바쁘시겠구만. 아, 어, 전혀. 그랬다고. 어, 낯선 사람 같아. 나도 여러분, 이거 미니마이즈의 민초 갸또거든요?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놀랬어요. 민트향이 진짜 세요. 밑에 갸또 부분도 꽤 꾸덕하고. 사실 제가 미니마이즈 갸또 라인 중에 쑥이랑 흑인자를 먹어봤었거든요. 근데 그때 그 밑에가 너무 그냥 갸또가 아니라 파운드 같아서 아 이건 한번 먹어본 걸 만족 이렇게 끝냈거든요. 근데 진짜 얼려 먹으니까 확실히 갸또 같네요. 이거는 무조건 얼려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민초는 끝났거든요. 이미 그 메뉴에서 없어졌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무슨 일이야.